우승원 씨. 네. 학점도 좋고 이만하면 어디라도 갈 수 있을 텐데 광고계 뜻을 둔 이유가 있나? 광고란 그저 물건에 불과한 상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아주 뜻깊은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전 이런 창의적인 작업이 아주 좋습니다. 신동엽 씨. 예! 하는 이력서가 이게 뭔가? 응? 성명, 남자, 본 적, 가본 적 없음, 주소, 뭘 주소? 자기소개, 우리 자기인 우희진, 끝내주게 이뻐요? 예, 전 이력서도 일종의 광고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평소에 유머 감각이 풍부한 저로서 한번 이력서에 제 장점을 살려본 것이죠. 굉장히 웃기죠? 예, 그러지 않았습니다. 참, 그래도 그렇지 이력서를 갖고 잘하는 팀을 쓰나? 어쨌든 두 사람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지켜볼 테니까 열심히 일하도록. 알고 왔겠지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선발할 거니까 더욱 분발하도록 해요. 네. 예? 야야야야, 나 말 죽이게 하지 않았냐? 그래, 뭐 좀 쓸데없는 말 해서 그렇지? 에이 자식. 야 그나저나 우리 둘 중에 한 명만 뽑는다는데 너 걱정 많이 되겠다. 걱정되지. 야, 너 정말 어떡하냐? 어, 자식이. 야, 임마 너 솔직히 아까 면접관들이 내 이력서 보고 깔깔대며 웃을 때 위기의식 같은 거 좀 느꼈지? 원래 이 광고 회사라는 게 말이야, 나같이 이렇게 유머 감각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법이야. 아이고, 알았어, 짜식아. 짜식아. 대를 치면 어떻게 임마. 나 속 안 좋은 거 알지? 에이씨. 이사님, 오늘 면접 본 학생들 어떻습니까? 뭐 괜찮은 것 같은데. 그 접수자 보기엔 어때? 제가 보기엔 그 송승원이라는 학생이 인물도 훤하고 말도 딱 부러지게 하는 게 아주 호감이 가던데요. 그렇지. 근데 그 이력서 이상하게 써온 학생 있지? 그 왜 눈코입이 그저 한 군데 이렇게 보이는 학생 말이야. 아, 신동엽이요? 걔. 걔 좀 어딘가 이상해. 그저 엉뚱한 데도 있고 말이야. 그럼 더 볼 거 없이 바로 송승원으로 결정할까요? 무시하나? 네.